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이 최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한전공대와 에너지밸리를 아우르는 에너지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임기 내 1,0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새 전남도정의 최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김영록 도지사 당선인. 임기 내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다는 김 당선인 공약의 뒷받침은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한전과 에너지 기업이 입주한 혁신산단에 한전공대를 아우르는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를 산악연 융복합벨트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에너지밸리 내 입주 기업에 대해 우선 일감을 주는 방안도 한전 측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하고 연계해서 산악 집적의 효과도 있다는 데서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정도로. 농수산업의 부가가치 향상도 절실합니다. 소량 다품종 체제로 수익성 농수산물을 발굴하고 농생명산업을 바이오 산업으로 확대해 장성과 화순, 장흥 등을 묶는 생명의학산업 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와 섬 등 전남의 우수 자연자원을 상품화하고 관광 분야를 통합관리할 전남관광공사도 설립합니다. 공약은 빌공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새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남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